아이고 어떡하지? 아, 예, 그때 제가 한참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얘네를 빨리 없애주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은 지금 자꾸 연결해 주려고 자꾸 오거든요. 아, 요거 먼저 좀 해결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얘네 먼저 좀 해결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체험판이. 다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받아도 제가 그 뭐지, 일본어라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일본어 못하니까. 아, 그때는 제가 공부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보이죠? 아, 뭐 알아서 공격을 하시는군요. 역시 고수님. 자, 됐고. 자, 사선. 그쵸. 근데 그게 또그 뭐죠? 침밀도가 높다고 많이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도 해보고 그랬는데 똑같더라고요. 오르는 건 똑같습니다. 아마 그 무력이 낮으면은 조금 오르잖아요. 그래서 쏠쏠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아마 12 정도, 한번 개고를 한번 하면 12 정도 오르는데, 무력이 좀더 오르면 아마 10 오르다가 점점 오르는 폭이 줄어들 거예요, 아마. 자, 6400 이거 봐야 됩니까? 안 볼게요. 안 보는 게 낫죠, 이런 건? 예장까지만 먹어주면 마음 편하겠네요. 자, 하고 요거하고 손견 잡읍시다, 이제. 뭐야, 쳐들어 가신 거야? 아, 확실히 고수는 확장력이 대단합니다. 자, 고수는 뭔가 군령 한번 봅시다. 아, 훈련 성과 영자 십상?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영자 십상? 영자 십상이라니. 자, 모이고 있는데, 아, 무릎 먹었어? 무릎을 먹어버렸네. 황당하네. 야, 저렇게 먹어버리는군요, 그냥. 안 봐도 되겠죠, 이런 건? 아, 군단은 안 맡을 거예요. 아니요. 자, 한번 해산해서 이제 무기 좀 찾으러 다닐게요. 무기가 없으면은 만무부당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됐죠? 자, 해산할까? 해산합시다. 해산해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등용. 아, 감시 아직도, 감시, 자, 다 되는군요. 일단 감시가 먼저죠, 그래도. 네. 자, 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기를 제가 배워가지고 올리기에는, 잠깐만. 아, 또 쳐들어가냐? 자, 이러면 여기를 쳐들어가면 되겠죠? 거리, 뿅. 아, 군단이요? 요즘에 제가 군단은 잘안 합니다. 군단하면 너무 좀 금방 끝나는 게 있어가지고. 또 군단하면 또 빨리 전투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전투만 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고. 자, 등용도 해줄게요. 그러게요. 아, 근데 왜 그랬지? 동승. 아, 금방 끝내라고요? 자, 좋겠죠? 신배? 신배 정도면 좋죠. 어디까지 가나요? 자, 어디까지 가나요? 아, 맞아요. 상용? 아, 부인. 아, 가화만사성인가요? 뭐 할까? 가화만? 이 정도면 됐죠? 아,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거 너무 좋은 이름인데? 가만사성. 자, 돈벌이 합시다. 아, 맞아요. 지금 만무부당을 찍으려면은 지금 무력이 필요합니다. 컨텐츠. 자, 이번은 맞아요. 이번 목표는 천통이 아니라. 아, 빨리 대주자. 천통이 아니라 만무부당의 천하무쌍이라는 거. 자,
아, 가나다라 다음에 얘기할게요. 가나다를 챙겼나요? 순간 생각이 안 났어요. 자, 돈벌이 했고. 자, 신비였죠. 자, 등용. 아, 농락 아니고 등용. 아, 그러나요? 가마선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 몰랐는데. 아, 이런 거밖에 없군요. 양구는 능력이 없죠. 자, 돌아갑시다. 자, 견시 견시래. 자, 성공했고. 자, 손견을 잠깐만요. 자, 상황 한번 볼게요. 얘 어디가? 아, 예장 가는 거구나. 어? 잠깐만, 여기 뺏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자가 둘이나 있어요. 어, 여령기가 있어요. 자, 여기 뺏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병력 없구나. 아,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를 빨리 포기하고 여기를 먹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내가 일로 가서, 자, 봅시다. 아, 자, 여기로 추진해서 가서 막아주는 방법. 손전 정리 가야겠는데 진짜. 여기를 뺏기더라도 손전 정리를 가야겠어요. 아, 지금 해필 또 귀환병이 지금 와야 돼서 3천으로 추진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아, 1000명. 아, 아, 추진을 했구나 얘가. 나와라 귀환병. 자, 더 와, 더 와, 더 와.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랬나요? 하긴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저랑 생각하는 거랑 그게 그거. 아, 주유 왜 여기 있어? 아, 이번 판 엉망입니다. 주유가 막 장초한테 있고. 여긴 뺏겼네요. 에이, 좋은 일 시켜준 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예, 됐어요. 아, 여름기 잡혔다고? 자, 출질이다 씨. 여름기가 잡힌 건 제가 못 보죠. 아, 여름기가 잡히다니. 병력 최대하고 그냥 갑시다. 자, 방아. 어, 됐고. 여기서 볼게요. 자, 특기 다 있죠? 됐고. 얘가 신속이 없을 텐데. 신속 없죠? 류표 넣어주면 되고. 최대 병과. 자, 기병 갑시다. 그쵸, 가겠죠? 자, 여름기가 잡히면 안 되는데. 아, 여름기가 잡히면 마음이 아파요. 자, 어디로 갈지 전략적으로 생각할게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요 아래로 가는 게 괜찮습니다. 연전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아쉽진 않아요. 아래로 가서 허술한 데를 내주고 뼈를 취합시다. 여기가 더 좋은 데니까. 괜찮아요. 자, 외교 좀 하면 안 될까? 구수님 쳐들어갈 줄만 아시지 뭐. 외교 안 하시죠 거의. 질주지 있네. 질주지 가서 먹읍시다. 어차피 나랑 같은 방향이니까. 영능 질주지 가서 먹으면 되죠 뭐. 별거 있나요? 여기 또 장초랑 싸우고 있죠? 어, 양훈 가. 어, 또 비워요? 유파. 자, 서형 먹어주고. 됐죠? 아, 황계 나오는군요. 됐습니다. 됐어요. 어, 기도진 됐고. 뭐, 철기 하나 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해주고. 일로와. 방아가 먹고 올게요. 안 나와.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서영이 있으니까. 근데 서영이 이게 6호짜리죠? 질주지가 6호로 알고 있는데 5호구나. 많이 먹네 그래도. 5호면 많이 먹네요. 그러게요. 자, 됐고. 질주지 한번 합시다. 사기를 올려줄 게 이거밖에 없네요. 아이고, 형도 형이네? 형도 형 무력이 몇이었죠?
그냥 씁시다. 자, 질질질이 쏴라 6위 가우고 포드에 뽑아. 어, 나도 뭐 잡았네. 뭐 잡았군요. 잡기는 잡고 갑시다. 80대. 자, 5억부터 안 붙을 거고요. 어차피 안 붙고 한 60대 40, 50대 무인 있으면 붙어볼게요. 자, 얘네 다 높은 애들이라 안 되고. 자, 갑시다. 자, 쓰고 이관계 써서 빨리 끝낼게요. 그냥 이관계 끝났죠? 자, 이관계 사기. 자, 됐네요. 자, 영능도 떨어졌고. 또 어디 먹어줄까? 여기 사섭이랑 싸우고 있는 거죠? 아, 손권 땅이구나. 손견 땅이구나. 주치해볼만 하나요? 자, 계양 갈게요. 아라신님 안녕하세요. 오늘 발음이 막 새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보고. 아유, 야, 이거 봐. 아, 고수님. 야, 이 뭐 손채 끝내버리자 이거죠? 갑시다. 역시 알아서 착착착 그냥 엄청 쳐들어가요. 하여튼 야. 어, 잠깐만. 가후 머리카락이 좀 샜네요. 아, 머리카락이 샜구나. 아, 좀 아쉽네요. 아, 초선. 잠깐만. 초선이 왜 여기 있지? 아, 여포 부인 관리 못 하나요? 맞아, 걔 올공이니 그냥. 땅 한 가운데라. 아, 이게 좋을지 독이 될지 모르겠네요. 땅 한가운데는 좀 그렇긴 하거든요. 자, 이러고. 자, 하고 깹시다. 유염당했어 지금. 아, 진짜 투지공장 합시다. 빠져. 빠지는 게 더 도와주는 거죠. 아, 그리고 그거 먹었습니다. 그 수명템 먹어서 좀 오래 살 거예요. 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진짜. 자, 싹 빠져주고. 끝났죠? 싹 빠져주고요. 자, 충차도 있는데. 아이, 그냥 충차 깔 걸. 아, 요염 진짜. 디베님도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자자 구독자 100명 되기 전부터 봐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 참 너무 감사하죠. 아, 도전하고 잘 안 받았겠죠? 자, 이관계 씁시다, 그냥.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뭐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끌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제 생각해도 그렇진 않은데, 그냥 같이 즐기고 게임해주실 분들이면은 뭐 괜찮죠. 아, 성격 끝났는데? 아, 감사합니다. 뭐 저는 좀,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아, 구독해주세요 막 그러기 제가 좀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요, 성격상.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그 구독자를 제가 막 늘리면은 또 나중에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원 후원 할랬는데 천원 깠네요. 나머지 다시 보냅니다. 아, 디베드님 후원, 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약간, 아, 과분한 후원을 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기세 꼭 내가지고 전기세로
전기세에 대해서 더 재밌는 게임으로 재밌는 방송을 보답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조금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예, 좀 요구, 내가 그렇게 요구하면은 또 안 저는 그냥 저 진짜 제 방송을 좋아해 주시는 분만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자, 질주주의. 그래서 또 잡담도 많이 하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자, 사기를 올리려면은 그냥 들어가야. 아, 충차 깎여요 이번에. 여기가 충차가 두 개 깔리는 자리인지 하나, 세 개 깔리는 자리인지 모르겠네. 아, 충차 두 개. 일단 두 개 깔아볼게요. 응? 여보가 생각했다고? 두 개 자리였군요. 자, 질주지 할게. 사기가 너무 없으니까. 아, 공격지휘 하나 데려오고 싶다 진짜. 욕심이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뭐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아시잖아요. 전 삼국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한 5년, 10년 하고 말게 전 아니기 때문에 전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60살, 70살 돼도 삼국지 30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웃기죠? 삼국지 썰틴 이래, 아니, 삼국지 썰티 이래가지고 삼국지 30편 이런 거 나오면은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 못해요. 삼국지가 이게 13편, 14편까지 나올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아예 나이 먹어서 뭐합니까? 이런 게임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해온 만큼만 해더라도 어후 해온 만큼만 게임을 그러면 되게 제 인생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기가 다작살나네 이거 가다가. 자. 그래서 사실 삼국지 14 나오는 거 아 체험판 에이 체험판 제 삼국지 인생에서 그 체험판은 그 1% 0.1% 정도 될까? 제가 삼국지를 해온 역사에서 그 체험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 못할 거예요. 그 일본어라 제가 일어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연류 아 좋죠. 예, 네, 저는 제가 즐거운 한 방송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혼자 삼국지 지배할 때 혼자 즐겁잖아요. 물론 저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더 즐겁지만. 그러게요. 아, 좀 무서운데? 좀 무섭네요. 아, 가우 사기 왜 이래? 아, 그때 맞아요. 근데 진짜 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말은 안 돼도 그러니까 말은 몰라도 이게 클릭을 하다 보면 또 알잖아요. 이게 대충 뭐구나 아는데 해필 제가 그때 또 승진 시험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정말 죄송했죠. 아, 죄송한 것보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이 사기가 왜 이럽니까 근데? 왜 안 오르죠? 이 정도 되면 오르지 않나 다시? 사기가 1이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이 사기가 이럴 수가 있지? 아 그건 그래요. PK부터가 시작이긴 그게 맞긴 하죠. 이거 좀 깔게요. 소평 무서우니까 사기가 보통 이러면 좀 어그로 뭐죠? 그로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오르잖아요. 아예 안 오르네.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그게 낫겠죠? 예. 네. 근데 사기 1일 때
한두 대 맞으면은 거의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좀 단단하고요. 자, 충차 몇 개 있나 봅시다. 충차 하나? 아, 충차 하나군요. 아, 아 심형이요? 그러게요. 자, 오케이, 와봐. 근데 심형이를 어떻게 마무리했더라? 심형이 마무리가 아니 월령도 안녕하세요. 예, 고순한테 양이 됐습니다. 아 올랐죠? 안 올랐네. 예, 고순님이 지금 엄청 예, 공격적으로 하고 계세요. 사자분신. 그러게 사자분신이라는 게 이름이 뭘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그랬나요? 사자분신의 뜻이 뭘까요? 충차 하나. 아, 충차 하나. 아, 충차 하나. 아, 충차 하나. 자, 나는 일로 빠질게요. 자, 빠지고. 자, 투종장 해주고요. 아, 소평왕이랑 제가 이거는 좀 아프죠? 아파요. 예, 네, 맞아요. 심형이. 자, 몸빵 와서 몸빵. 써주고요. 자, 뚫었죠? 갑시다. 아, 강현이 안녕하세요. 자, 막격지우까지 됐군요. 그래도 이 오랜만에 그 뭡니까 초반 하니까 이제 못 보던 장소 이봐 화원 같은 장소 보니까 또 재밌지 않아요? 자, 이 단계 끝났고요. 자, 됐죠? 아, 손견도 제가 좋아하는 장수. 영문은 손지엔. 네, 초반기. 초반기도 이제 극초반이죠. 예, 그 황건적이면 극초반. 또 그 맨날 중후반만 하다 보면 화원 같은 장소 못 보잖아요. 이런 맹장을 또 볼 수 있다는. 심지어 유비관우 장비가 지금 아직도 유장한테 있다는. 손견을 잡았어? 뭐야? 손견을 잡았다고? 아, 손권 잡았다고? 나 깜짝이야. 손권을 잡았군요. 야, 예, 그러네요. 서영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자, 마지막이죠? 진군? 아유. 자, 손견? 자꾸 헷갈려요. 손견? 맞아요. 견수지 너무 좋죠. 오고 있는 거야? 아, 오고 있죠? 자, 동황. 와, 역시. 야, 지금 방송 킨 지 지금 1시간, 뭐야, 2시간 됐나요? 야, 양위한 지 1시간 됐거든요. 이만큼 형주 다 먹었어요. 와. 잠깐만. 영상 후원? 아, 제가 이거 되게 되더라? 뭐라 그랬다. 딸부가 성부자가 됐다고?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이거. 자, 영상 표시.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일까? 고전하지.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내가! 아, 영상으로 또, 아,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어리버리했네요. 영상은 또 오랜만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비엔님. 아니, 좀 바뀌었군요. 영상 후원 지금 되는 게, 이게 좀 뭐가 좀 바뀌었네요. 고자라니. 저 영상을. 소평이 났군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우.
제 방송을 보시면 유튜브에 영상에 보시던 아이디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천이 뭐죠? 저 잘 모르는 거네요. 아시는 분인가 보네. 아시는 분인가요? 아, 광영님 나름 또 유명 인사신가? 자, 아, 소패왕이 앞에 있으면 좀 무섭죠? 그래도 이거 하고 가면 아 잠깐만 아 멸치 20. 자 누가 이길까? 어우 역시 만무부당 소패. 아 파웅. 야 죽이면 안 된다. 야 죽이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죽이면 안 돼. 아 다행이고요. 야야야야 설마 설마 방어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아 꼭 이렇게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때 꼭 누굴 죽인다니까. 화웅이 만무부당이에요. 자 이간기 한번 써주고요. 자, 이럴 때 누구 진짜 죽으면은 아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자 됐고.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자 화웅 가시는군요. 괜찮아요. 됐어요. 잡았고 일단. 오우 역시 소패왕. 아 소패왕 배울까? 여러분 소패왕 배울까요? 왜냐면은 뭐죠? 천하무쌍은 좋긴 한데 이 코인에 팔코나 먹어가지고 팔코스트나 먹어가지고 자주는 못 쓰거든요. 천하무쌍은. 하여튼 소패왕이나 뭐 투주호장이나. 아 근데 제가 군신, 제가 군주가 아니라서 제가 해방을 못합니다. 네 제가 군주가 아니라 소패왕 강추 그쵸. 자 볼게요. 일반 이건 해산해서 이거 등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거 사서까지 먹어줄까? 누구 있는데 볼게요. 사서까지 먹어줄까요? 아 체감상 별론가요? 손견. 아 역시 안 되는군요. 손책 갖다 오시고. 황 그쵸 맞아요. 황충도 있어? 미쳤다. 황충도 있어요. 자 이거 사섭비도 정리해 줄까요? 온 김에. 아 조조가 이렇게 먹는군요. 자 조조가 먹고 있고요. 자 이거 분리할게요. 자 임명. 아 서왕. 아 초성까지 사석 갑시다. 자, 여기서 제가 왜 분리를 하냐면요. 자 한 명. 아 이거 아 방아. 일단 화웅 갑시다. 화웅 나와서 임명. 아, 가고. 출발. 부천 송방망이는 뭡니까? 제가 좀 몰라요 그런 거. 전송방망이? 뭐지? 광영님, 그님, 아 먹기님 좀 곤란한 사실을 밝히시는 거 아닌가요? 네, 양해했습니다. 곤란한 사실은 밝히시면 안 됩니다. 자, 군악진 한번 쓸게요. 너무 사기가 엉망이니까 기도진 여기다 쓰고. 아 되겠죠? 견진인가요? 설마? 설마 견진인가? 불쟁이들 꽤 있죠? 불쟁이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긴 그렇습니다. 예, 깔끔히 정리해주고 다 우리가 먹어주면 돼요. 투주호장. 투주호장을 아 저번에 바로 전판에 배워서 아 전판이었나? 아 전전판이죠. 전전판에 배워서 좀 배우기 조금 그래요. 네, 투주호장이 좀 아쉽긴 하죠 항상. 정수진이 뭐 끝내주니까. 자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난만 조절. 맞아요. 자 나는 자 도전. 아 자 죽이면은 상관없겠지? 상관없겠지? 자 4일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오오오! 아, 나 죽인 줄 알았네. 아, 보셨죠? 일섬? 아, 부상! 자, 부상! 부상 떴어요? 너 죽었다. 자, 너 부상, 너 문관한테 죽는. 자, 저도 삼국지 13 하면서 문관으로 사람 죽이기 처음이에요. 자, 야, 너 죽지 마. 너 내가 죽인다. 너 내가 죽인다. 자, 문관으로 일기토로 사람 죽이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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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해보신 적 없죠? 문관으로.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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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죽지 마. 자, 문관으로. 자, 무관 죽이기. 아, 그래도 무력을 떠나서 문관이잖아요. 자, 주관으로 뚝배기 날려버리기. 아, 안 죽네? 안 죽네? 아, 안 죽네요. 불굴이요? 서왕의 불굴, 그것도 괜찮겠네요. 맨날 투지호장 이런 거만 배우다가 견진을 깨는 게 더 낫겠죠? 계속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거 왜 못 죽이지? 죽일 법도 한데? 자, 도전. 죽일 법도 한데 이제? 안부당인데. 아, 문관은 또 못 죽이는 건가요? 자, 잡았군요. 아,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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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요. 혹시 문관이라 확실히 그런가? 그러게요. 이거 보통 죽이지 않나요? 자, 보통 죽이지 않나? 죽였던 것 같은데 안 죽이는군요. 정말 이제 S급 애들만 부상 당해도 이제 안 죽잖아요. 맞습니다. 아, 군단. 아, 군단 힘든데. 아, 한 번만 더 거부할게요. 군단하면 제가 일기를 못 올리거든요. 너무 바빠서.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합시다. 그거 되려면 멀었어요. 지금 되려면 한 10년 더 있어야 될걸요? 자, 됐어요. 갑시다. 치료진이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럴 애가 없죠? 부상병이 다 3천, 4천 이래서. 자, 충차 뒀고. 네, 군단은 조금 나중에 이제 내가 천통을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먹으면 그때 군단 먹을게요. 근데 아마 고순이면은 그 전에 벌써 끝낼 거예요. 고순 너무 공격적이라서. 자, 4위 나왔죠. 4위도 한번 해볼까?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자, 4위는 좀 센데. 4위는 무력이 좀 있죠. 살짝 빠져주시고. 아, 잠깐만. 사지. 아, 사광. 어른데. 알겠습니다. 자, 도전 4위 갑시다. 나와봐 임마. 나와봐. 어? 아, 안 해주는군요. 쫄았죠? 아, 자식. 뭐 쫄일이라고. 그 무관이 돼가지고 참. 아니면은 얘 해줄까? 양이 한번 해줍시다. 자, 도전. 일로와. 자, 왔어요. 한번 죽여나 봅시다. 자, 72. 자, 이거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자, 공방. 아, 공방필. 갑시다. 공방필. 공. 이번에 공이 먹히면 좋겠네요. 아, 안 먹히는구나. 아. 같이 필살? 아, 그때 먹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자, 일단 가구한테 승리를 거뒀고 갑시다. 쏴. 사기가 그때 작살났네요. 사기가 이토가 이게 장점이죠. 두 번만 붙으면 사기가 다 사,
사기가 다 날아간다는 거. 자, 한 번 더. 아, 도전 안 되나요? 없나? 주변에? 무력 높은. 그런가요? 아, 80 되면 할게요, 그거는. 지금 70대라. 70대라 조금 그래요. 자, 도전. 너 나와봐. 아이, 뭐야. 제가 막 군사장인가봐요, 지금요. 장인이라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 빠지고. 질주주의 합시다. 워크의 디버프. 자, 뚫었나요? 아, 무관은 안 받아주죠. 예. 근데 무관, 근데 아까 걔는, 걔는 무관 아닙니까? 걔는 딱 생긴 게 딱 무관이었는데? 왜 안 받아주죠? 자, 사지. 아까 무관이었죠? 근데 왜 안 받아줄까? 좀 신기하네, 진짜. 얘도 무관이잖아요. 한번 붙어볼게요, 사광이도. 자, 도전. 그런가? 아, 어, 아, 그럴 수 있군요. 그러게요. 설정상에는 문관일 수 있겠네요. 그쵸. 외형보다 내면, 아! 아! 나 또 죽이는 줄 알았네. 아, 참. 그쵸. 성격, 맞아. 성격 소심일 수 있겠네요. 자, 됐다. 항상 성격을 까먹죠. 아, 조용히. 아, 튕기셨다고요? 아, 사석도 가셨고요. 네, 그러게요. 해산 한번 하고. 자, 임명해서. 자, 임명해서 임지장에서 이쪽으로 올게요. 제가 이쪽으로 오는 의유는 단 하나죠. 자, 출진. 빨리 가. 빨리 가서 이렇게 먹어주는 게 빠르겠죠. 어, 손책 나왔네. 자, 손책 나왔죠? 손책. 아, 동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자, 일단 이쪽을 빨리 먹어줄게요. 출진해. 일단 출진해, 빨리. 빠른 애가 없나? 다 오래 걸려요. 나 말고 빠른 애. 아, 다 느리구나. 다 느리군요. 아, 일단 빼고 부인들 둘 가. 자, 병력 최대. 자, 기병으로. 소평이랑 같이 가. 쓰미. 혹시 모르니까 소평한테 주는 게 낫겠죠? 자, 그래도. 아, 가, 빨리 가, 빨리 가. 자, 가고요. 자, 임명. 자, 중신 줍시다. 마초전법. 아, 그러게. 마초전법 한번 써볼까? 그것도 나쁘지 않죠? 자, 기마조련. 호단맹진. 자, 호단맹진. 아, 아, 돌격 한번 배워볼까? 진짜 오랜만에. 아, 일로와. 설전으로 1,000원을. 자, 돈벌이 하고요. 자, 돈벌이 1,000원을 걸었으면, 판돈이 1,000원이면 내가 이겨도 꽤 쏠쏠하겠죠? 그냥 첫방 무시. 자, 이번에는 대두발. 대발론. 아, 그러게요. 이번에 간만에 돌격 한번 배워볼까요? 배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예, 가까운 교육소가 여기죠? 계약 맞나요? 칼 사러 갑시다, 칼 사러. 아, 여기로 갈 걸 그랬나? 계양이 교육소 맞죠? 맨날 저 계약 교육서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맨날 말해도 까먹어. 마초한테 맹장 돌격을 이길 수 있을까? 아, 없네요. 아직 없네요. 자, 돈은 지금 7천이 있어서 괜찮은데 없네요. 자, 없으니까 여기서 경무한테 뭐 무력 논의해서. 아, 감령이요? 그러게요.
지금 완전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좀 희한해졌거든요. 아, 장초랑 정전이었구나. 자, 좀 희한해졌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유비관호 장비 여기 다 있고요. 조운까지 있고요. 여기 지금 어디 어떤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돌격이요. 그러게요. 자, 마초는 여기 그대로 있고. 마초는 몇 살이야 지금? 아, 나랑 방 뭐? 마초 무려 96, 97. 가서 한번 배워볼까? 한번 배워봐. 잠깐만, 일기 몇 일지? 7단. 이게 7단에 70, 76이 90, 100짜리를 이기기는 아, 조금 무리가 있죠. 한 80. 칼 하나만 삽시다. 자, 칼 하나만 사고 갈게요. 자, 지금 출진 아직 안 했나? 가. 무력, 예, 무력도 올리고. 아, 그렇죠. 그러면 마초한테 갈까요? 여긴데? 가, 가, 가. 마수에서 맞아요. 내가 얼마나 이거 막 구해줬는데, 마등. 아, 망하지 말라고 막 외교도 해주고 막 장난 아니었죠. 갑시다. 가는 길에, 여기 뭐, 가는 길에, 여기, 신야 한번 들려볼까요? 신야 한번 살짝 들려서. 아, 그거 어쩌다 이긴 거지. 그거. 실력을 이겼나, 운을 이겼지. 아, 또 100만 나왔네? 왜 말만 이렇게. 이유랑 동맹 마등 원정 그것도 좋아요. 아, 그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죠. 장안 한번 가볼게요. 가다가 가 17이면 또 다리 바뀌죠. 아이, 보통. 알겠습니다. 장안 가는 길에. 근데 말 지금 몇 마리야. 말이 말 너무 많아요. 말 너무 많고요. 보고. 아니, 알겠습니다. 아, 방아. 자, 이제 등용 계속 해줘야겠죠? 환계. 아, 두습. 아우. 두습 견수지위가 둘이죠? 이거 가만 냅둬도 천통하겠는데 지금? 보고. 아, 초선. 가, 냅둬도 천통이죠? 자. 아, 지금 며칠이죠? 17일. 조금 조사 한 번만 하고 기다려 볼게요. 아쉬우니까. 보고. 가다가 쌀 떨어 좀 위험하긴 하겠네요. 김형 돌격. 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아, 조금 자존심 상하는데. 마초 힘들다니. 아, 아니에요. 김형 돌격. 마대 정도는 내가 이기죠. 만무부당인데. 자, 4일만 더 보내면 다음 달로 바뀌니까 볼게요. 자, 권한 먹어주고. 자, 됐죠? 다음 달 닦게 해보고. 자, 봅시다. 자, 제발 칼 하나만, 칼 하나만. 아, 칼이 이렇게 안 나오나? 아, 무의 연마. 아, 무의 연마 한번 해볼까요? 몇이나 오르나? 일단 배우고 가서 무의 연마 좀 해볼게요. 무의 연마 하면은, 네, 맞춰 가야죠. 무의 연마 하면은 또 많이 오를지, 많이 오르지 않아요, 혹시? 자, 어, 얼른 먹어. 야, 또 쳐들어가시는가요? 야, 조조랑 붙네. 조조랑 붙으시는군요, 또. 아. 아, 안정이 그런가요? 자, 사기 치고. 아, 운부 왔고요. 자, 손잭 또 갑시다. 자, 무이 왔어요. 야, 여기까지 오다니. 자, 낯설지 않다고? 자, 일단은 징이 하나 할게요. 네, 마초랑 붙어버리죠, 바로, 고수님. 역시 우리 군주, 군주 하나 잘 뽑았어. 진짜. 자, 논의 한번 해주고. 사살을 해도 침밀도가 오르죠?
사살합시다. 연습삼아 사살도 해보고. 자, 인재 무조건 등용. 맞춰왔죠? 자, 논의하고 사살 한번 해볼게요. 이길 수 있을까? 7단이면 만만치 않아서. 아, 2회? 아, 나밖에 안 되죠? 자, 인재 등용. 주치 내가 갔다 오고. 자, 등용. 아, 손정 갔다 오시고. 순찰도 해. 아, 많이 해, 많이 해. 자, 많이 하고. 자, 도전 한번 해봅시다. 자, 사사. 자, 무력. 어, 22 오르고요. 그 여포가 있습니다, 여포. 아니, 왜 제가 왜 처음에 만부부당을 그 하고. 그러게요. 그 여포하고 왜 그 천하무쌍을 왜 목표로 삼았냐면요, 그래도 여포 일기토 하면 여포잖아요. 그래서 가우도 여포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두려고 했는데, 사실 실생활 감시 잘가. 실생활에서는 뭐 돌격이 100배 낫죠. 아, 요화. 오, 요화. 아, 요화가 안되는군요. 아, 사지. 아, 요화가 여포 우리 편입니다. 심지어 어? 뭐야? 아, 그냥 이렇게 됐군요. 일기토 안했나요? 일기토를 안하고 끝나는군요. 그냥 자, 그냥 올립시다. 자, 논의. 자, 등용 엄청하죠? 자, 주연 갔다 오시고. 자, 인재 등용. 이거 좀 애들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너무 많이 데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데리고 있으면 이것도 안 좋아요. 자, 논의. 아, 같은 편이. 그렇죠. 적으로 만날 일은 없죠. 적으로 만나면은 무섭죠. 무섭죠. 적으로 만나면 함부로 못 댐비죠. 뭐 만무부당이고 뭐건 다 썰어버리는데 어디 댐빕니까. 친구 해야지 좀 이게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자, 이제 등용. 문빙. 아, 문빙. 문을 빙빙 돌리면 문빙이죠. 그래서 문빙이가 회전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이거 언제 갔다 오나? 예, 아, 먼데 또 갔다 오겠죠? 여기 또 다 멀어서 여기는. 그리고 보니 내가 문빙도 안 했네. 회전문. 우리 회전문 문빙. 아, 어디까지 가나요? 간 김에 뭐 보물 한번 인다 또 보고 봅시다. 어우, 이유근이 한국관 먹었군요. 겨우 한국관 먹었고요. 자, 제발. 아, 매 얘기. 아, 일단 뭐 사놓읍시다. 뭐 나중에 팔면 되니까. 자, 거리 조사. 죽. 그러게요. 양씨가 있군요, 여기. 자, 어, 제가 무력이 좀 올랐나요, 지금? 아, 똑같군요. 양씨 있네요. 자, 됐고. 있죠? 자, 봅시다, 또. 아! 아, 나 또, 나 이 그림 보고, 아, 나, 야, 나 깜짝이야. 그림 보고 나 참사고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아, 어, 나 깜짝 놀랐네, 진짜. 나온 줄 알았어요. 참사고 이 그림 비슷하잖아요. 아, 지휘요. 이거 먹어야 돼. 친구에서 이거 먹읍시다.
아 깜짝이야 진짜. 아 나 됐다 하고 딱 있었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 그 맞아요. 처음에 치우브 나오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 돈이 진짜. 아 돈이 왼수죠. 사람이 왼수입니까? 어디서 들어봤는데 돈이 왼수인지 사람이 왼수인가? 자 주황이가 그나마 괜찮죠? 주황 농락 수준. 맞아요. 딱 나오면 좀 얼마나 좋아. 맞추게 보고 한 번도 안 걸려요. 여기 없겠죠 뭐 아무것도? 똑같고. 자 맞추고 갑시다. 자 됐죠? 아 차라리 맞췄다르고 냉장 돌격이 낫고. 그때 맞아요. 그때 팔면 됩니다. 그때 팔면 돼요. 맞췄다르고 냉장 돌격이 딱 나와서 내가 그 부인한테 딱 배우면은 시나리오가 좋은데. 사자 갑시다. 자 무력. 어 뭐야. 어? 전법을 때 빵 프로네? 아 여러분 이거 안되는군요. 아 이거 안된다. 아예 안되네요. 아예 안되네. 빵 프로예요. 야 이게 문관이라 그런가? 진짜로? 아 아예 안되는군요. 이게 문관이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우니까 무력 하나 올릴게요. 이게 문관은 아예 안 되는구나. 문관은 뭐 문관 것만 배워야 되나? 아 상성이랑 한가 있나요? 뭐가? 아, 아예 빵인데? 아 문관이라 그런가 봐요. 문관이라 이것도 못 배워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맥으로 배울 수밖에 없네요. 야 이건 지금 알았어요 저도. 딸. 딸 자리가 다 찼습니다. 자 됐고 딸 자리가 다 찼어요. 자 요거 자 6권 쌓아줄게요. 아 못 배우면 그냥 이관계로 써야겠는데. 아 근데 잠깐만 서서는 문관인데 돌격이잖아요. 그러면 문관 거는 배울 수 있나? 천하무쌍도 아마 그러고 한번 가볼게요. 배울 수 있나?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분위기 프로젝트 지금 어디로 돌진해야 되지 그럼? 자 여러분이 뭐 저는 뭐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뭐 갑시다. 자 왼수. 자 아 부인들. 아 자 매연은 안 되죠? 서서 그래도 돌격이잖아요. 예 부인들 여기 있으니까 요거 죽이고 올게요. 그죠 서서 안 나왔어요. 문관 중에 좀 쓸만한 애가 누가 있죠? 문관 중에 좀 쓸만한 뭐 이관계도 워낙 좋긴 하지만. 어 진짜 왜 그러지? 아 조조랑 동맹. 보고. 아 자꾸 남해에서. 자 해산합시다 이거. 자 해산. 됐죠? 임명해서 내가 일로 올게요. 나 어디 있나요? 아 자 장안 갑시다. 자 신야로 갑시다. 임명. 자 이동 명령. 이동 제한할게요 내가. 임명. 이동 제한해서 임지 제한해서 이쪽으로 갑시다. 아 양양으로 가야 고유가 이로 가는 게 낫겠죠? 고유 같은 애가 있는 것보단 내가. 아니 근데 부인 최대 몇 명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명까지인가요? 자 제발 뿅. 아 양육이 활이면은 아 분전 좋죠. 자 양육이 활 일단 요거라도 사주고요. 잠깐만요.
통솔 6짜리, 통솔이 8짜리가 있어요. 8짜리 있고 견수가 지금 9단이죠? 저건 필요 없네요. 아, 그래도 좋은 게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한 다음 달 한 번만 노려볼게요. 아, 이거 안 되죠? 조사해서 다음 달 한번 노려볼게요. 한 번만. 무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최대가 있어요. 최대가 5명인가 6명인가 그래요. 무한이 안 됩니다. 양씨 등용요? 양씨가 등용을 하려면은 여기서 잠깐 군사로 가서 바꿔주면 되겠죠? 뭐 바로 등용해주면 되고요. 경혜니까 또 땡큐죠? 자, 경혜니까 뭐. 예, 아마 최대가 있습니다. 자, 양씨야 뭐. 서브 컨텐츠 좋아요. 아, 좋습니다. 뭐 그런 거 너무 환영이 대환영. 아, 뭐 언제 좋았다고 그러고. 아, 내가 감정을 못 숨기지 왜 이렇게? 언제성부턴가? 아이고, 등용하면 됐는데. 자, 됐고, 죽어. 자, 됐죠? 안 들어요. 자, 자, 나 똑똑해요. 자, 봅시다. 아, 슬슬 나오긴 하는데 그닥 뭐 크리티컬한 게 안 나오네요. 자, 아, 55일 남았죠? 아, 55일 동안 뭐 어떻게 하나? 잠깐. 무한. 아, 무한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버팅기면서 좀 물건이나 좀 볼까? 아니, 돌아갑시다. 양양 상 신야에 있으니까 신야에서 물건 뭐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추진. 자, 연유. 자, 전법이 지금 강궁? 스미. 스미. 자, 됐죠? 자, 우리 부인들은 워낙 훌륭하고 출중하고 그래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가시는 길에 잠깐 신야 들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아, 그대로군요 아직. 자, 조사 한번 하고 버텨봅시다. 다음 달 노려볼게요. 자, 우리에겐 신야마트가 있으니까 싸워라 싸워라. 아, 그런가? 최대한 한번 해볼까요 또? 아, 상위로 또 가능하군요. 자, 그러면은 상위. 아, 유지 명사까지 되네요. 자, 관리해볼까? 아, 논객 되고요. 고론탁설도 되는데 좀 있으면은 그냥 갑시다. 자, 하루 남았죠? 자, 됐고. 자, 제발. 자, 이번엔 제발. 뿅. 아, 이게 좋은 게 없죠. 에이, 돌아갑시다. 에이, 별게 없네요. 자, 양씨 안녕. 말 줬는데? 자, 맞다, 말 준 부인도 있어요. 말 준 부인이 있어요. 아, 말 준 부인은 안 죽겠다 진짜. 아, 50살이간. 아니, 그 다른 분이 막 주자고 해서. 아, 자, 옆으로 못 볼게요. 이런 실수. 징역. 아, 여포한테 한번 주고 배울 수 있는지 볼게요. 실망. 자, 사사 볼게요. 아, 안 되네. 이거 보세요. 빵이에요, 빵. 그냥 빵이네요. 아, 이거 몰랐다. 이거 진짜 몰랐네요. 아, 혹시 대신 아마 제 생각에는 무력 쪽은 안 되고 위에 그냥 뭐 농업 이런 건 또 되지 않을까요?
부인한테 말해줬다고 실망이라니. 부인한테 말해줬다고 실망이라니. 그러니까 보세요. 양 씨한테 급한 용건 필요 없고 안 받아들여요. 아마 양 씨한테 하면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양 씨한테 사사 하나 해서 하면은 볼게요. 사사 한번 해볼게. 아 자꾸 뭐. 아 거절. 아 자꾸 그래. 어 뭐야? 벌써 왔군요. 벌써 왔네. 자 손권이 문관이죠? 프로젝트.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망하진 않았어요. 자 보세요. 연유. 아 잠깐 이거 왜 들어왔지? 자 부인 내가 말 하나 줬거든요. 자 명품 있죠? 연유는 안 돼요. 강해. 강해. 아 강해도 있구나. 그럼 메아밖에 없죠. 자 메아. 그러게요. 자 추진합시다. 메아밖에 없네요. 우리의 희망 메아. 예, 어쩔 수 없죠. 스미. 자 갑시다. 자 가. 뭐 일러가 좀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 어쩔 수 없죠. 아 안 돼요. 자 다리 또 바뀌었죠? 가볼게요. 신양 가볼게요. 칼 하나만 딱 나오면 되는데 진짜. 아 참.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쉽네요. 칼이 안 나와서 아쉽네. 자 언제 되나요? 또 이 바뀌었더니 21일 그도 정녀가 지금 이럴 수가. 자 8개월 남았고 먹으면 장초 바로 흡수하면 되겠죠? 자 다섯. 자 그리고 외교 조조랑 동맹을 하자고 했는데. 아 풀어줬군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이유를 먹어줄까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만무부당으로 바뀌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게 무관이 이거 아까 변사였잖아요. 만무부당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아까 변사였거든요. 아 그럼 되겠다. 한번 바꾸고 한번 가볼게요. 다시 자 고순한테 가서 사사 한번 받고 바꾸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변사라서 또 안 되지 않았을까 희망이죠. 몰라 나. 만무부당으로 바꾸고 해보면은 잘하면 또 되지 않을까. 아 나밖에 안 되는군요. 용자요? 아 소용없나요? 하긴 출신이 문관이라 혹시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제 희망이죠. 아, 자 이래도 무력을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딥니까? 100까지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무력이 10 올랐어요. 아 좀 아쉽죠. 자 이제 바꾸고 다 만무부당 가고 자 혹시 요거 얼마나 오르나 볼게요. 만무부당 어? 아 무장발 아 똑같군요. 무장방문시 사용 가능 가봅시다. 자 누구한테 해볼까? 일단 방아한테 한번 해볼게요. 표창지구요. 아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오 통솔물에 같이 오르는구나. 자 같이 올라요 이제. 그러면 총 30이 오르는 건데 꽤 많이 오르네요. 통솔 무력이 15씩 오르는 거면은 꽤 많이 오르는 겁니다. 좋은 건데? 할만하네요. 유장이죠? 자 군사 훈련 좀 할게요. 여기 어우 좋아요. 100 올리고 자 군사 훈련 아 기병 2000 올려버려 그냥. 자 됐죠? 자 어, 너무 좋은데 이거? 81 무력 81 됐네요. 장군이라 될지도 모르나요? 그게 상관 있을까? 80대라 이제 뭐 나름 쓸만하죠?
잠깐만 여러분 이거 도둑되면은 무력 아 엄청 오르네 이거 자 여포한테 가서 해볼까? 아 예 죽었습니다 아 3 이거 어이 좋아요 이거 열흘인데 15씩 오른다? 아 안 받아주네요 안 받아주네요 근데 열흘인데 15 오르는 건 좋죠? 아 지지 거절 맞아요 동탁이랑 같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죽었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방아가지 만만하니까 방아랑 많이 할게요 15 15 나보다 센 애랑 하면 더 많이 오르겠죠? 여포랑 해봐야겠다 여포랑 해보고 어쩐지 그 만나서 사살을 많이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그냥 재수가 없어서 안 배워지나 보다 했더니 아 퍼센트가 빵이었군요 아 자세히 볼걸 공방 필 공공 근데 우리 부인들 같은 경우는 좀 죽이려면은 내가 가서 만무부당으로 또 한두 명을 죽여줘야지 이게 원수가 되면서 적도 나를 이제 원수가 되면서 내 부인도 죽어가면서 그게 좀 잘 되거든요. 자 단련하고요. 자 이 90까지 올려봅시다 그냥 씨 몰라 이렇게 된 거 90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벌써 지금 무력 꽤 높죠? 88 일기 없잖아 너 부인한테 한번 해보고요 아 똑같이 오르는군요 나보다 높은 애한테도 똑같이 오른다는 거 네 무력 한 90이면은 할만하죠? 무력 90이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일기투하는 건 좀 그렇지만 20 차이나 나네요 무력 차이가 어우 얘 뭐 만무부당이야? 뭐 아니 마지막에 방아 할게요 필살 쓸 것 같아요 공 방 아우 따갑네요 다행이죠 자 올랐나 무력이 올랐나요? 63 됐네요. 자, 됐고요. 방한테 잠깐만. 또 다리 또 바뀌었죠? 살짝 위에 가 볼게요, 또. 윗동네 가 봅시다. 신야. 이동. 저봐. 자, 가 보고 제발 뿅. 아, 한비자. 정치. 아, 무력 10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또 가서 무력 올리다가 또 올게요. 특권 씁시다 놀면 뭐해 특권 써 특권 쓰고 여기 뭐 난리 났나요? 잠깐만 위에 뭐 난리 났지? 양양마트 차이 없나요? 볼게요 아 다 있군요 아직 개발 안 된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중신이고 뭐고 지금 지력 좋은 애가 없어요 손책이 지금 아유 제일 좋아 자 내정 내정을 메아가하고 군무 호담행진 손책합시다 아 끊기신다고요? 아 왜 그러지? 화웅이 군사 아 좋네. 화웅이 군사라니 자 특권 쓸게요 자 위에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네요 와 왕랑군 뭐야 이유랑 붙어버려요 바로 야 왕랑군 어디 아 잠깐 이거 막 타잖아 잠깐 이거 막 타죠 뭐 세 명밖에 없어 세 명이 지금 필살로 싸우고 있군요 그럼 여기 홍농을 먹어줄 각이네요 지금 아 무관 있구나 홍농 먹고 여기 먹어주면 좋겠죠 아 트위치가 끊기나요 트위치는 끊기고 유튜브는 느리 뭐죠 아 감령 있다 아 문추 감령이네 아 문추 감령이에요
아, 근데 진짜 칼 하나만 있었어도 너 진짜. 아, 자, 부인들 뭐좀 배우게 해줍시다. 자, 뭐 있나요? 견수. 자, 순찰. 한번더 합시다. 이번에는 손책. 자, 그러면 만약 노숙이면은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징여하고 한번 볼게요. 노숙은 술 좋아하니까. 자, 보세요. 한번 노숙권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사사 볼게요. 아, 보세요. 아, 잘 옮기셨습니다. 이게 문관은 문관끼리만 되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네요. 전법 획득도 6%. 습기는 위에 거밖에 못 배웁니다. 문관이라서 위에 거밖에 못 배우네요. 잘 옮기셨습니다. 아, 이렇구나. 문관은 요거 두 개밖에 안 되네요. 두 개밖에 안 되고, 문관 전법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안 되고요. 특기 성장 10%? 통솔은 되네요, 통솔은. 특기 성장은 되긴 하는데, 수영 배울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되는구나. 아, 참.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한 김에 무예업만 합시다. 노숙이랑 무예업만 해서 뭐합니까, 이거? 네, 문관끼리만 된다는 거. 네, 저도 지금 알았네요. 하긴, 뭐,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전이가 이런 미친 짓을 해보는 거죠? 군략조언이요? 군략조언도 좋긴 하죠. 예. 부력전 땡기시나요? 아, 근데 어떻게 서서는, 서서가 진짜 돌격이잖아요. 돌격집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미가,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서서가 문관이잖아요. 그쵸? 서서 나오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필공 갑시다. 그럽시다. 서서 나오면은 배웁시다, 돌격질.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도 무력이 82개나 됐어요. 자, 배우다 보면은 90 되겠는데, 진짜? 하다 보면 90 되겠어요, 진짜. 자, 무예 연마 계속해주고. 또 15? 그쵸. 10년 남았습니다, 10년. 10년이면 나몇 살이야? 조사해야 되나요? 벌써 51살인데? 아니면은 여러분 또 문관 중에 또 그런 거 가진 애 있나요? 혹시 지휘 계열은 될까? 여러분 지휘 계열 한번 더 도전 알아볼게요. 지휘 계열은 되는지? 지휘 계열도 궁금하죠? 약간 일단 무쌍 계열은 안될것 같고요. 그 전에 전통 맞아요. 방어가 무력이 부족해서 그러게요. 아, 됐어요. 어우, 방아가 훨씬 많이 크는데? 통전 경험치 45씩 올라요, 쟤. 뭐 엄청나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원래 통솔이 좀 엉망이라. 원래 통솔이 좀 엉망이긴 합니다. 통솔 나도 90? 손군. 아, 지휘군. 아, 그럼 지휘계열이 되는구나. 지휘계열 되겠네요. 휴장 지르고. 아, 될까? 오. 근데 장료도 문관이 아 무관이잖아요. 지휘계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00방필공 해보면 알죠. 데이지휘. 아, 그쵸, 데이지휘. 유비도 근데 무관이죠? 할 줄만. 그쵸, 그건 그렇죠. 유기관우 장비 의형제에서 다 데려와 버릴까 그냥 확 그냥. 자, 잠깐 지금 의형제가 다 비었거든요. 자, 의형제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유기관우 장비까지 싹 데려와서 나 편하게 그냥 게임 할까? 편하게 게임 합니까? 편하게 진짜 무력이나 올릴까? 유비관우 장비 다 있어요. 좋은도 있어요, 여기. 미쳤죠?
무관이라서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아 고순. 고순도 특공이니까 한번 안 될 거예요. 특공도 안 될 거. 아 사사. 한번 징용하고 해볼까? 궁금한 것은 다 해보면 되죠 뭐. 자 뭐 화살 하나 주고. 아 뭐야. 마격 제거됐네요. 무관은 무조건 안 되는지 볼게요. 자 사사. 아 무관은 무조건 안 돼요. 네 무관은 무조건 안 되는군요. 아 무관은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문관 중에 쓸만한 게 손권. 근데 견수지휘가 이미 있어서 장군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나? 문관인지 무관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문관 무관은 처음에 거기 시작할 때서나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보죠. 역시 못 봐요. 없어요. 전투 임해도 그렇죠. 아 다 데려와 버릴까 그냥 유비관우 장비 데려와 버립니까? 위명에? 아 위명으로 볼 수 있군요. 하긴 아 위명으로 볼 수 있구나. 자 위명이 아 위명이 있나요? 아 있구나. 아 위명이 나오는 거죠. 하긴 장군 하긴 여기에 문관인지 무관인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개통으로 볼게요. 관리 자 전법으로 봅시다. 전수특기 아니 뭐야 전법. 군략지원 견수지휘 아 수비지휘 화공계 아 공격지휘도 되나? 기병선도 공격지휘 되면 진짜 최고인데? 선동도발 후방 아 근데 수비지휘 되는 거 보니까 공격지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위명 지금 다 위명 관리죠. 전법 공격지휘 있으면 최고인데 아 수비지휘 네 수비지휘는 되는데 특공지휘 있다. 특공지휘 있고요. 자 수비지휘 아 수비지휘도 좋거든요. 역경이 들어가서 수비지휘 너무 좋고 아 철벽지휘 아 위풍? 위풍은 있으니까 공격지휘가 없나? 아 자, 고무가 자꾸 보이네요. 자, 아 공격지휘 있다. 손정 자 볼게요. 손정 자 위명 있구나. 자 전법 자 일단 손정 후보예요. 손정 속방지휘 아 속방지휘 좋아요. 일단 손정 공격지휘 역경지휘도 좋아요. 아 역경 갈까요 여러분. 진등 역경지휘도 좋고 아 왕좌 아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위명이 아직이구나. 어우 뭐 포신도 문관이었군요. 포신 문관이었어요. 생긴 거와 다르게 아 자 진짜 이것도 두고 볼 일입니다. 역경 진짜 역경 가볼까. 역경 쓴지 오래됐잖아요. 진등 복양 됐고 한번 복양 보고 갈게요. 혹시 알아 돌격 같은 거 있을지? 아 공격집이다. 아 황건이도 그거였구나. 신화계 돌격이나 이런 건 없네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뀌었죠? 무관 아 여기서부터는 무관이군요. 자 역경 진짜 역경 가봅시다. 역경을 이겨내고 어딨어? 진등 자 복양 맞아요 복양 자 역경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황건이 있으니까 아 왕건이 드디어 죽었군요. 어? 알량이 군주됐어? 보고! 자 아니야 역경 배워볼게요. 아 근데 빨리빨리 전투를 끝내려면은 사실
이 관계가 좋긴 하죠. 만도 그냥 순식간에 없어버리니까. 하지만 질렸잖아요. 아, 석차 합시다. 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갑자기 역경이죠. 자, 징의하고 일단 술 하나 먹여주고요. 내가 진짜 응? 이 관계를 버리고 역경을 배우다니. 아, 아 뭐야? 아, 또 이렇게 된 거야? 자, 사사 바로 무력에서 10% 전법 획득 6%나 되죠? 혹시 압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6%에 여러분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6%에 뜨는 거. 아, 순견. 아, 아 요화. 아, 어디야? 교지. 다 나밖에 안 되나? 6%에 뜨는 거? 자, 6%에 잡읍시다. 보고. 보고. 자, 어 해. 설전, 그쵸? 뭐 설전이야 뭐. 주특기인데요, 뭐 설전이야. 자, 설전이야 뭐. 괜찮습니다. 훈련? 아, 여기도 다 했잖아. 훈련합시다. 뭐 궁병 더 올려. 더 올리고. 자, 이제 조사 한번 해볼까요, 혹시? 조사? 추천 없죠. 아이, 훈련이나 해. 자, 200 올리고. 자, 됐나요? 아, 뭐야? 아, 끝난 거야? 뭐야, 끝난 거야? 역시 그냥은 안 주는군요. 역시 그냥은 안 주는군요. 아, 정말. 자, 술. 아, 1,000원짜리는 좀 그런데 일단 사놓을게요. 아, 老你前来真不好意思. 자, 증여하고. 아, 1,000원짜리 이거 뭐 좋아합니까? 아, 보물. 아씨, 뭐야. 아, 1,000원짜리 미치겠네. 1,000원짜리 주다니.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이, 담아하고요 그냥. 야, 너무 비싸게 부르잖아. 사사 한번. 자, 무력 37% 25%죠 자, 이 정도면 뭐 역경 배울만하죠. 역경이 되게 좋아요. 4코밖에 안 먹잖아요. 더. 자, 자, 특수훈련소. 자, 됐고. 보고. 잘해서 해. 응. 좀, 자, 특권 좀 써줄까요? 자, 아직도 3개월 남았죠? 아 잠깐만, 조조랑 아 못했구나 아직. 외교한다 그러지 않았니? 보고. 아, 외교해. 아, 파기. 자, 됐고. 아, 잘 안 오르네요. 자, 증여 한 번 더. 아, 이거 1,000원짜리 술 먹이기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한 번만.